상위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얼음 송곳으로 공격을 했는데 촘촘하게 그냥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상하다. 너무 의도적으로 뽕뽕 뚫은 듯한 느낌? 이제 구멍이 뚫린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건데 보세요. 지금 오른쪽 가슴 쪽에 공격이 많이 되어 있죠. 오른팔이 뭐 이거를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거나 뭐 했으면 일단 몸에 상처가 있어야 되지 않아? 저 정도 옷이 뚫렸어. 옷이 얇고 또. 자, 그런데 제프리 상처가 있는 사진인데 원래 여기여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근데 여기가 여기 이렇게. 이 옷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야, 이거는 되게 치명적인 증거다. 검사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재구성을 합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덮어봐 주세요. 자. A, B, O. 아, 이거 혈액형인가 보다. 혈액형입니다. 아, 나 아까 그 생각했어요. 피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일가족 4명의 혈액형이 다 달라요. 신기하지? 저희 집이 저희가 A형, 아내가 B형이거든요. 저희 집 다 달라요. 다 있네. 다 있어.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어요. 그래서 곳곳에 떨어져 있는 혈흔들을 채취해서 보면 누가 어디에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했던 게 거실을 보면 오직 B형의 혈액형만 없고 일가족 모두의 혈액형이 여기,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제일 많아야지. 여기서 뭐 자기도 싸움을 좀 했다라고 하니까. 공격을 받고 찔리고 했다면 혈흔은 거기서 나왔어야지 당연한 거죠. 뭐 선장 사진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은 약간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 공격을 당할 때 집안에 같이 있던 이 아버지의 이동 동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혈흔상으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을 지목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아빠의 혈액형 B형이잖아요. 욕실에 많이 있어요. 아, 씻었네. 아. 뭐. 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예. 일단은 증거인멸을 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